난 좀 따라다녀. 그렇게 깨지고 쪽팔리지도 않냐? 가고 있네. 너야말로 도망 다니지 마. 어? 난 아줌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 냄비 파는 아줌마 또 왔어. 야, 너 냄비 파는 아줌마가 아니고
환경이 왔구나. 어우, 많이 컸네. 안녕하셨어요? 그래, 고모 결혼식은 잘 치렀고? 너희 할머니도 호주에서 나오셨다며? 예. 어쨌든 새아빠 말씀 잘 듣고 동생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된다. 네. 다름이랑 방 같이 써도 괜찮지? 아빠, 엄마, 서울 아줌마 다 됐다? 드라마에 나오는 깍쟁이 아줌마 같아. 에이, 걱정 마.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왜냐고? 짠! 서울엔 대안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아빠. 어쩜 넌 똑같니? 하나도 안 변했네. 그래? 야, 넌 진짜 예뻐졌다. 정말 반갑다. 얼마 만이지? 중학교 때 전학 갔으니까 4년 만이다, 4년. 너 서울로 전학 온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 뭔데? 나 애인 생겼다. 애인? 응. 알지? 우리 대안이. 야, 축하한다. 야,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축하한다, 짜샤. 네가 이렇게 기뻐해 줄 줄 알았어. 한경아,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당근이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버스 왔네. 나 갈게. 다음에 보자. 엄마, 너 왜 튕기고 주저리야? 괜찮지만. 그럼 네가 같은 거. 어? 정말? 야, 야. 진짜로? 이래서 버스 타기 싫다. 야. 밤에온. 너 나중에 딴 말하기 없다. 어? 알았어. 아싸. 아, 야, 냄새 나니까 좀 치워라. 아, 냄새 난다고 임마. 어? 아! 진짜. 괜찮냐? 네. 정말 괜찮아? 괜찮아요. 에이,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괜찮다니까 왜 자꾸 이름이 뭐냐? 정한경이요. 아니, 너 말고 그놈, 너 차버린 놈. 김대 누가 채웠다고 그래요? 아니 말고. 근데 왜 반말해요? 저에게 누가 채웠다고. 언니 울었냐? 울었네. 만나보라니까, 어? 진짜
진짜 괜찮은 애야. 아이 됐어. 아, 내가 보증한다니까. 어? 얘 소개 못 받아서 물린 애들이 세 달치라고 세 달. 그럼 세 달 뒤에 받으면 되겠다. 언니, 혹시 아직도 그 김대한인가 뭔가한테 미련 남은 소리 맞구나. 아유, 이 등신, 등신. 넌 자존심도 없냐? 그래, 나 자존심 없으니까 싫어. 정원경! 오랜만이다. 정원경! 내 정원경! 이제 남자 싫어. 연한 더 싫어. 어디서 본 적 있죠? 네? 왜요? 나 알잖아요. 아니요, 오늘 처음인데요. 아, 동훈여고 다니죠? 아니요. 그럼 성공고? 아니요. 이상하다. 어디서 봤지? 어제 공주에서 왔는데. 예? 공주요? 아유, 새끼들 진짜 날 혼자 한번 들어간다. 이 새끼들 어떻게 조용한 날이 없냐? 어, 경대름! 야, 야, 야. 너 왜 혼자? 야, 니들 여기 뚝방 못 봤네, 뚝방? 야, 야. 뚝방은 커녕, 저 재수험 성공고, 새끼들하고. 조투성이다. 내가 아는 사람도 공주 사는데? 어, 누구요? 나 공주 사람 다 아는데. 에이, 진짜 다 알아요? 자, 그럼 혹시. 야, 정한경! 정한경, 얘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태성! 네 똘마니들 다 도망간데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름이. 정한경이에요? 그런데요? 누나! 나 기억 안 나요? 나 태성인데. 나 정말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정말 몰라요? 얼씨구, 쇼를 하고 자빠져라. 어? 너 지금 우리 언니한테 작업하는 거냐? 우리 언니? 이거 미안해서 조지. 얜 내가 찍었는데. 아씨, 정신 하나도 없네. 다. 야, 여기다, 여기다. 야, 언니! 야, 너 태성 새끼야! 여기 딱 떠 있어. 누나, 내 이름은 태성이에요, 정태성. 이번에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꼭요. 언니, 괜찮아? 아, 이 미친 새끼, 지금 어디서 손 흔드는 거야? 정태성?
누나, 근데 정태성 그 새끼 어떻게 알아요? 예? 알긴 뭘 알아. 내가 충고하겠는데 정태성이 너한테 관심 있어 한다고 붕뜨지 마라. 결국 상처받는 건 너야. 나 붕 안 떴는데. 유. 나 붕 안 떴는데요. 남자한테 찾았다고 홧김에 그 또라이랑 어리까 되면 네 인생 고추장 찌는 거야. 알아? 나 체인 거 아니라니까. 나 체인 거 아니라니까. 에이 그래 체인 게 어딨어.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거지. 시작. 어, 시작. 내가 체인 갔다니까. 에이 그래 마셔 먹고 죽어 먹고 죽어 먹고 죽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요 차인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너 떠는 게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반말이? 애안아. 애안아. 영원이. 김대한. 아이씨, 나 혜원이라고. 더럽게 무겁네. 정다름, 장난해? 나 정말로 보고 싶었다. 너 이사 간 다음부터 나 매일매일 장독대 위 올라가서 별 보면서 빌었어. 제발 너 꼭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장독대 위에서 손 빈다고 이러지냐? 난 정말 기뻐. 너 다시 만나서. 아빠 돌아가셨지만 엄마 다시 만나서 나 정말 기뻐. 태연아, 근데 왜 이렇게 슬프지? 나 행복한 거 봐서 기쁜데 왜 이렇게 슬프지?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너 가져. 야, 여기가 어디야? 잘 봐, 여기가 어딘지. 안 나는구만. 뻥까지 마, 이 새끼야. 구라치지 말아야지 동생아. 아, 참, 너 교복은 잘 맞니? 예. 일찍도 좀 다녀라. 누나,
누나, 나 태성이. 그새 잊어먹지 않았죠? 누구 만나러 왔어요? 네, 누나 만나러요. 나요? 야, 성공고 좀 태성이다! 되게 너무 멋있다. 근데 왜 우리 반에 그것도 찐따랑 같이 있는 거야? 그러게. 너 방금 한 말 다시 해봐. 나한테 말 걸었어. 응? 나? 누가 찐따라고? 아니 난 입 조심 안 하면 니들 확 망가뜨려버린다. 제발 망가뜨려줘. 나도 아 미친! 야 손태성 씨 나와. 일로 나와 이 새끼야. 누나 맛있게 먹어요. 뺏어 먹으면 죽는다. 누나, 나 갈게요. 야, 반해원! 졸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간다! 저 새끼가 겁나게 짱 먹었나? 여기가 어디라고! 야! 야! 야, 근데 저 새끼! 니네 언니한테 완전 꽃감 남다, 야! 혜원아, 저 또라이 새끼! 시장 정말 독특하지 않냐, 어? 야, 씨! 아! 아. 어디가? 집에. 누구? 태성이네? 아니? 야, 너 걔네 집 어딘지도 몰라. 누나! 얼씨구. 잘 들러온다, 어? 아. 저 새끼 아예 전화 오라 그러지, 왜? 아, 저 새끼 집에 아직도 안 갔네? 저는 한경이 누나랑 같이 가면 되니까 니들은 그냥 갈 길 가라, 어? 정한경? 한경이 우리 집에 가기로 했는데. 야, 내가 너희 집에 왜 가 안 가? 누나가 가기 싫다잖아. 그리고 한경이? 누나가 네 친구냐? 내가 말했지. 정한경 내가 찍었다고. 들어가 봐. 비켜. 뭐 비켜. 때리지 마. 남의 학교 왔으면 이 정도 감수해야지. 비켜. 아, 싫어. 시상하게 뭐야 여럿이서? 우리 태성이 때리지 마. 태원아, 반해원. 왜 이러지?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요, 누나. 근데 내가 누나예요? 네. 누나예요. 그렇구나. 그럼 말 논다. 네, 누나. 그래, 태성아. 근데 나 왜 기다렸어? 좋아하니까. 에이, 그런 농담 재미없다. 진짠데? 너 누나 놀리면 못 써. 그리고 이게 뭐야? 너 학생이면 학생답게 교복 단정 입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 웃어? 누나 말이 말 같지 않아? 누나, 나 밥 사줘. 내가 왜? 누나잖아요. 나 돈 없어. 에이, 그래도 사줘요. 진짜 없어. 사줘. 아, 나 집에 가야겠다. 누나 손 따뜻해. 네? 주원 자고요. 다람이는 아직. 예. 걱정 마세요. 문단석 잘하고 있을게요. 예. 이거 미안해서 주지? 얜 내가 찍었는데? 정환경 내가 찍었다고. 신경 쓰인다. 태성아, 나 한경이 누나인데 연락이 안 되네. 우리 7시에 만나기로 한 거 맞지? 누나 여기 사거리 공중전화에서 기다리고 있어. 9시였나? 정환경, 내 앞에서 웃지 마. 어? 내 앞에서 말하지도 말고 서 있지도 말고 그냥 보이지 마. 그럼 나 가면 되는 거네? 나 어떡하냐? 너 좋아하나 보다. 아, 그래. 나도 네가 좋아. 너 다름이 친구고 또 아, 야. 야. 혼자일 거라는 생각은 누나. 어? 내려. 왜? 내려. 재희야! 재희야! 태훈아! 야! 정환경! 어떻게 된 거야? 야,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야, 뭔 일이야? 야, 재희야! 여기서 너네 집까지 딱 5분 걸린다. 그 안에 대답해라. 나랑 사귈래 안 사귈래? 5분 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그대로 동해바다 직행이야. 동해바다? 아니 잠깐만. 근데 유재하고는 어떤 사이야? 사귀었어. 중학교 때 잠깐.
그게 다야. 왜? 질투하냐? 만나지 마. 저희 남자친구 있단 말이야. 그것도 아주 근사한. 그냥 서해로 갈까? 4분 18초. 4분 15초. 4, 3, 2, 1. 야, 너 면허도 없는 게 운전하면 안 되잖아. 운전 조심해. 나 들어간다. 너 지금 나랑 사귀자 그랬냐? 운전 조심하라고 한 건데? 그게 사귀자는 거 아니야? 하여간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어. 문자 씹으면 죽고 전화 안 받으면 더더욱 죽어. 나 간다. 아니 저... 아니 언니랑 행복해야 돼요. 아유 진작 이럴 것이지. 팀기 시기는 무슨 소리야. 아유 혜원이도 전화 왔었는데 둘이 사귀기로 했다며. 뭐? 야 내가 미쳤냐? 그런 애랑 사귀게? 말도 안 돼. 하긴 그 반혜원이랑 사귄다는 게 완전히 미친 짓일 수도 있어.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언니 이제부터 몸 조심해야 된다. 몸? 걔가 나 때린대? 아휴, 언니가 반현 여친이란 거 알면 어? 걔 주위 여자들 가만 있겠어? 지난번에도 혜원이가 찍은 애 그날 밤 도래치 걔 입원했잖아. 빡! 아팠겠다. 왜 나만 혼자 남겨놓는 거야? 엄마도 아빠도 이제 할머니까지. 할머니 왜 나만 두고 다 떠나는 거야? 내 전화 안 받은 여자 네가 처음인 거 아냐? 나 용서나 자비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 명심해. 저기 밥 먹으러 가자. 아니 혜원아 뭘 갈고.
와! 들어와! 들어와! 시켜! 들어와! 새끼야. 어떻게 해, 하나? 세상이 어떻게? 너 택시비 있냐? 어? 내가 막을 테니까 저 새끼들 곧 튀어. 태연아, 태연아! 야! 야야야, 맞장원 또 뚫을 때서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들어가. 이런 개씨 놀라, 이 새끼야! 시청! 넘겨! 들어가. 이 새끼야! 태연아, 어떡해. 야. 태연아, 나. 방해만 된다고! 일로 와, 이 새끼야! 얼굴이 이게 뭐야? 어떻게? 엄마. 이게 뭐야? 어떻게 이걸? 나 물 한 잔만 줄래? 어. 물. 아, 옴살은? 아. 근데 집 좋다. 혼자 사냐? 부럽다.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너 밥 안 먹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맞고 다니지. 누나가 죽 끓여줄게. 너무 맛있다고 놀래지 마라. 태성아. 태성아. 자. 태성아, 누나 그냥 갈게. 죽 끓여놨으니까 꼭 데워서 먹고. 화나다가 불이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처음부터 어두우면 어둠에 익숙해져서 볼 수 있잖아. 난 괜찮아, 아빠. 쇼하지 말고 있나라! 이게 학교도 안 나오고
왔냐? 야, 너 누구한테 말했냐? 어?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언니, 얘 이 지경 될 때까지 뭐 했어? 네 언니 나 맞을 때 도망갔어. 그것도 택시 타고. 진짜야? 아, 진짜야 언니? 그걸 믿냐 병신아? 서방 두고 도망가는 마누라가 어딨냐? 그치. 야, 얼굴이 몬스터가 됐다, 야. 가서 공부 좀 해라. 어? 어. 어, 그래. 나 공부해야지, 그래. 어. 어디 가? 내가 좀 바빠. 정태성은 괜찮냐? 응, 괜찮아졌어. 혜원아, 나 밉지? 미워도 어떡하냐? 너 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아휴, 나도 병신이지. 미안해.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해줄게. 어떻게 잘할 건데? 그러니까 너 맞을 일 있어 나 불러. 그럼 내가 너 대신 맞을게. 아,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잘해주면 안 되겠냐? 다른 거 뭐? 아. 야,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봐도 봐더라고. 여보세요? 누나 어디야? 지금 나와라. 나 여기 지금 좀 힘든데. 그럼 내가 갈까? 집이야? 집은 집인데. 나오라 그래. 여보세요? 내가 얘기할까 네가 얘기할래? 누나. 누나 반혜원이랑 사겨? 왜? 안 믿겨? 너는 동생 같아서 좋댄다. 어쩌냐? 싫어도 여자친구가 동생 같다는데. 안 돼, 누나. 이 새끼 옛날부터 여자관계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 나 인기 많았지. 정환경, 너 모르지? 정태성도 중학교 때 선배들이 좋다고 졸라게 쫓아다닌 거. 아, 중학교 때부터 인기가 많았구나. 그렇지. 그런데 그게 남자였다는 게 문제지. 진정해. 에이, 너희들 말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사이 좋았었나 보구만. 절대 아니지. 야, 반해원. 우리 누나 너 못 줘. 때려 죽여도 우리 누나 너 안 줘. 수작 부리지 마. 우리 누나? 정환경이 언제부터 네 누나냐? 니네 누나가 아니라 내 여자친구야. 네 여자친구이기 전에 우리 누나라고. 정환경이랑 너랑 피라도 섞였냐? 말해봐. 섞였어? 누나, 반혜원이야 나야. 뭐? 정환경, 얘야 나야? 아니, 저 그러니까 난 말이지 그게. 됐어, 그... 알았으니까 말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하지 말라고. 안 들어도 아니까 말하지 마. 너 누나가 내 이름 부를까봐 겁나냐? 누나가 나 되게 좋아해. 밤새 간호도 해주고 죽도 써줬다. 먹어봤냐? 죽? 태성아, 가지 마. 야, 너 어디 가?
오늘 보니까 나보다 정태성이 더 잘 어울린다. 혜원아! 반혜원! 혜원아! 정태성아! 주제 넘은 듯해서 미안해요. 미안해. 뭐 하는데? 왜 나왔어? 너 잡으려고. 너 신발 어딨냐? 야,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혜성아, 할머니가 한 말 잊지 않았지? 뭐? 아, 알아. 누나 앞에서 아빠라고 안 할게. 아저씨, 아저씨라고 하면 되지? 근데 누나가 태성이 좋아할까? 과목은 반드시 매년 수능시험에 세 문제 이상 출제된다. 고로 오늘 내 얘기를 잘 들으면 무조건 3점은 먹고 들어간다. 야 이놈아. 잘 들어 잘 들어. 개항 이후 조선사회에 확산된 서양의 종교와 사상은 전통사회 및 신분질서의 붕괴를 촉진하는... 한경아 어제 뭐 했어? 혜원이 만났어? 태성이 만났어? 혜원이 아, 뭐, 태성이 왜? 미안해. 여보세요? 나 제이야. 어, 제이구나. 어, 오랜만이다. 응, 잘 지내지? 오늘 꼭 나오라고. 뭘? 어머, 혜원이가 오늘 모임 있는 거 얘기 안 하디? 무슨 모임? 혹시나 했는데 전화하길 잘했네. 왜 얘기 안 했어? 네가 올 만한 데가 아니야. 뭐? 교회 나와서 울지 말고. 이게 전화기 주니까 엉뚱한 전화나 받고. 나 전화기 앞서. 아 싫어. 제이 만나서 뭐 하려고? 아 알았어. 그럼 난 태성이 만나야지. 뭐? 너 정태성이 연락해! 내가 전화할게! 네. 아! 아, 안 좋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환경이 기다리는구나. 누나 이런데도 대안이가 안마 안 해요? 어? 대안이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나 너밖에 없어. 그러세요 누님? 야 누나라고 하지 말라니까. 야, 아! 야! 아! 누나 왔어. 바라이코아 4시간이나 걸렸단 말이야. 그렇게 이상해? 아니 너무 이뻐. 그래서 안 돼. 싫어. 나도 이런 거 입을래. 나중에 내 앞에서만 입어. 너 이런 거 안 어울려. 야 봐봐, 저런 애들이나 입는 거라고. 야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 야 진짜 이뻐요. 그래 이쁜데 왜. 태연이만 믿지 마. 제이야 네가 이겼다. 야 쟤 어디 나가니? 중이 안 해? 한경아 옷 갈아입어. 싫어. 그렇게 이상한가? 사과하지 없이 오빠. 오빠 왜 이러세요? 네? 가만 있어봐. 왜? 해? 여기서? 나야 좋지.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냥 여기서 확 죽을까? 됐으니까 그만 가자. 대신 뭐가 돼? 그러니까 왜 이런 옷을 입었냐고. 대희한테 안 꿀리려고. 야 잘 봐. 좋았어? 누가 서방 아니랄까봐 그새 보고 싶대요. 혜원아 집에 잘 들어갔어? 여보세요? 나 태성이. 태성아 혜원이 만났구나. 혜원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 난 이렇게 힘든데. 누나 나쁘다. 태성아 태성아. 나 누나 보고 싶은데.
누나 정말 많이 보고 싶었는데. 아니, 몰라, 난 그러네. 엄마.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네 아빠가 사랑했던 여잔 따로 있었어. 누나, 나 태성이. 정말 기억 안 나요? 내 이름은 태성이에요, 정태성. 이번엔 꼭 기억해줘야 돼요. 깜짝이야. 누나 나 보고 싶었구나? 태성 어떻게 된 거야? 왜 전화기 꺼놨어? 어디야? 밥 먹었어? 누나 숨 좀 쉬면서 물어봐. 누나가 관심 가져주니까 너무 좋다. 어젯밤엔 미안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였거든? 그래서 꼬장 좀 부렸어. 누나, 화 안 났지? 어제 너희 집 갔었어. 좋잖아. 누나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바보야, 네가 내 동생인 거 알면
헤어지지. 누나 너무 아프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챙겨줄게. 몰라 다름아, 태성이도 네 남매야. 남매 좋아하네. 혹시 말이에요, 그 가족 중에 심장질환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엄마랑 외할머니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이협성 대동맥 판막증입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빨리 수술을 받도록 합시다. 그래도 어떻게 영양실조에 걸리냐? 못 먹어서 그렇지 뭐. 아 빨리 좀 하라고. 너부터 해. 혜연아. 여자만 잘 꼬시는 줄 알았더니 육아도 잘하겠다. 넌 병원 오면서 빈손으로 오냐? 시비 걸지 마라.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네 누나가 하도 징징대서 온 거야. 이번에 얼마나 갈 건데? 너 여자 최고 오래 사귀어본 게 2주 되냐? 3주. 아이, 야 그러지들 말고 작사 작수. 나 간다. 주야, 가자. 아, 할게 악수. 그래, 화해하는 거야. 좋잖아. 어, 누나! 뭘 봐, 이 새끼들아. 달아. 꼬맹이, 여기서 뭐해? 아, 맞다. 주 이빨. 늦었단 말이야. 아, 싫다고. 할머니. 아빠. 나 왔어. 싫어요. 전 안 가요. 글쎄, 고집 부리지 말고 이 헬미랑 호주 가자. 그래, 이젠 여기 아무도 없잖니. 이제 할머니랑... 전 아무데도 안 가요. 여기서 누나하고 같이 살 거예요. 그치, 누나? 어? 누나. 아. 아. 야, 설거지야, 설거지. 동환경. 가자. 나 이거 설거지는 해야지. 야, 너 아직 안 갔냐? 나 빨리 할게, 빨리. 알았어, 알았어. 영주야. 야. 자, 설거지. 설거지. 잠깐만. 아유. 야, 정환경. 하지 마. 나 먼저 나가 있을 테니까 빨리 나와. 어. 야, 잘 가라.
누나 나랑 더 놀다 간댄다. 응? 야. 아, 또. 뭐지? 아, 설거지를 했지, 설거지. 말해 봐. 누가 아, 장난만 치지. 확실해? 그렇다니까. 아, 말죽거리. 야, 아무튼 너 몸 조심해라. 아, 그러게 그 변태 새끼를 왜 건드려? 야, 추잡스럽게 행동한 게 누군데? 아, 미치겠네. 안 좋은 일 있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반혜원, 힘내. 너한텐 내가 있잖아. 네 동생 어떡하냐? 태성이었어? 어. 어떡해. 뭘 어떡해. 네가 제 여자친구냐? 가자! 안녕? 네가 환경이니? 어, 누구? 응, 난 그냥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나랑? 응, 이거. 이게 뭐야? 아, 내가 너 주려고 직접 만든 초콜릿이야. 난 이보정이야. 반가워. 난 정환경. 야, 정환경. 인연이랑 가까이 하지 마. 무슨 속셈으로 나한테 접근하는지 모르지만 얘 소문이 더럽다고. 왜 그래? 야, 누구처럼 어리해 보이는 게 착해 보이는데 왜 그러냐? 착해 보이네. 너 질투하냐? 아이, 나 진짜 미치겠네. 얘 나랑 같은 중학교 나왔거든. 야, 이보정 너. 미안해 한경아. 괜히 내가 와서. 더럽다니까. 야, 정태성. 너 전화도 안 받고. 고양이다. 어서 난 거야? 너 배고프구나. 우유 먹을까? 왜 그렇게 쳐다봐? 누나 얼굴 빵꾸나겠다. 누난 내가 동생 같아? 그럼, 내 이쁜 동생이지. 정말 내가 친동생 같아? 너 지금 밥 안 준다고 시위하는 거지? 그렇잖아, 따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누난 내가 힘들면 엄마는 어디 가고 혼자 왔어? 누나도 힘들고 그래? 응. 고양아, 우리 맘마 먹자. 누난 내가 딴 여자랑 같이 웃고 있으면 화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 그런가? 응. 그럼 누난 어머. 떠는 것 좀 봐. 추웠어. 내가 누나 친동생이라는 거 죽도록 원망하고 그래? 최성아, 난 네가 내 누나인 거 짜증나. 너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짜증나고 지금 네가 내 눈앞에 서 있는 것도 짜증나. 난 하루에도 100번, 1000번도 넘게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해줄 하늘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래. 왜 그래, 태성아.
누나 사랑하니까. 내가 정한 겨. 사랑하니까. 야! 조태하고 어디 있다 오는 거냐? 너 정태성이랑 같이 있었지? 정태성이랑 같이 있으면서 전화는 왜 안 받는데? 그만하자. 그만하긴 뭘 그만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 내가 태성이랑 있었다고 화내는 거야? 태성인 내 동생이야. 넌 내가 동생이랑 있는 것도 화가 나?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난 네가 핸드폰을 안 받길래 그냥 울지 마. 미안하다. 태성이 새끼가 맞을 때가 됐어요. 저기 혜원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 누나 놀리고 이씨. 가. 왜 이러세요? 가자고. 보내주세요. 가자고. 왜 그래? 가자고. 야, 성공고 새끼들은 내가 하는 여자 올리는 게 취미냐?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미안해. 돼질라고 이씨. 야, 어리. 혜원아. 야. 야, 교복이 눈물 묻잖아. 야, 이제 괜찮으니까 그럼 맘 놓고 가봐. 나 혼자? 무서워. 혜원아, 네가 좀 바래다주면 안 될까? 그래, 네가 택시라도 좀 잡아줘. 아, 귀찮게. 야, 네가 알아서 피자 시켜. 조심해서 가. 그 어리 왜 그러냐? 왜? 보이냐? 자꾸 앵겨서 징징대잖아.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조한경, 너 지금 질투하는 거냐? 질투 안 해. 아, 뭐 질투하는구만. 아니라니까. 솔직히 화나지? 열받지? 먹자. 야, 성공, 누가 온 거 아니야? 태성아, 네가 시킨 데가 있어. 누구야? 됐지? 같으면 친구. 너 이상하다. 뭐라는데? 그냥 누구야? 야, 정태성, 너는 어떻게 데이트 좀 하려고 치면 쌔빡이냐? 쌔빡이 이런
잠깐만. 누나 왔네. 어? 누나 살 좀 빠진 것 같다, 그지? 좀 빠졌지? 이야, 빠지니까 더 이쁘네. 태성아. 저번에 내가 헛소리한 것 때문에 그러지? 장난이야, 장난. 기분 풀어라, 누나야. 동생이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이 새끼가 누님을 오라 말아야, 이씨. 너희도 사진 찍으러 왔어? 참 보기 좋습니다. 아, 요즘 사남매 보기 힘든데. 아니에요. 이 영화는 우리는 남자친구. 조용히 해라 너구리야. 응? 저 뒤에 학생 조금 더 옆으로. 좋습니다. 김치. 김치. 나는 그대에게 빠져버렸죠.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그대를 볼 때마다 내 마음 숨기기 어려웠어요. 항상 표현하고 싶었는데 욕심인가요? 그댈 사랑하는 게 그렇게도 힘든 건가요? 언제나 그대 난 원하고 있죠. 혹시라도 난 그댈 위해 참아야만 하겠죠. 난 그대만을 사랑해요. 나 노래 죽이지. 저 새끼가. 태연아. 야, 같이 밥 먹어줬으면 됐잖아. 야. 어? 정태성.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얘 한경이 친구야. 어, 맞아. 나 한경이 친구야. 왜 하지 마. 네가 누나 친구냐? 근데 왜 우리 누나가 이런 표정으로 널 보는 건데? 너 그 손 안 치워? 네가 뭔데? 뭐? 네가 뭐냐고. 동생이 누나 어깨 손 두르는데 그게 왜? 네 눈엔 이게 뭘로 보이는데? 손 치우라고 이 새끼야! 나! 우리 누나 너 못 줘. 아니, 안 줘. 차라리 내가 데려가. 뭐? 다시 한번 말해봐. 누나, 가자. 너 뭐야? 나 알아? 어? 맞다. 아니야. 너도 몰라.
미안해. 야, 시댕이도 저리 안 꺼져! 니들이 오해한 거야. 미안해, 한경아. 난 단지 우연히 만난 건데. 나 갈게. 조한경, 너까지 날 안 믿는 거냐? 내일 얘기하자. 야, 내 말 안 끝났어. 야, 조한경! 네가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용서해, 장경아. 미안해. 태성이가 너랑 혜원이랑 떨어뜨려 달랬어. 난 정말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는데. 거짓말 하지 마. 우리 태성이 아니야. 누구야? 우리 태성이 어떻게 알아? 정태성 네 동생 맞잖아. 걔가 시킨 거란 말이야. 태성이랑 나 원래 잘 알아. 그리고 어제 네 동생 연기 잘하더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그건 태성이한테 물어봐야지. 진누나를 사랑하는 동생이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니? 태성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 아니야? 다 거짓말이지. 너 왜? 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고? 혜원아, 이거 봐. 유정아, 야, 유정아, 괜찮아? 아니 이게 지금 괜찮아? 이보자. 그만해! 쓰러지면서 부딪히는 거 못 봤어! 야, 유원아, 강호실 데리고 가. 정태성 그 새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쟤 지금 연기하는 거라니까. 왜 내 말 안 믿는 거야? 네 말을 믿으라고. 어제 그렇게 가버린 널 믿으라고? 이보정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이보정이 어떤 애든 걔가 무슨 마음을 품고 나에게 접근했든 내가 관심 없는 사람 상관없어. 내가 화나는 건 너야, 정원경. 너라고. 너 지금도 태성이에 대한 내 마음 의심하는 거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나! 너랑 태성이 보는 거 솔직히 정말 힘들어. 그렇게 못 믿겠니? 정말 날 그렇게 못 믿겠어?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어. 그게 너나 나나 덜 힘들어. 알았어. 자꾸 나랑 태성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나도 진짜 힘들고 지쳐. 너 좋아한다는 보정이한테 가. 이보정, 정말 괜찮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태성아, 너 이보정이라고 정말 몰라? 몰라. 왜? 태성아, 나 보정이. 누구야 너? 태성아, 너 보정이라고 보정이. 오늘 혜원이랑 한경이랑 드디어 깨졌다? 너 잘했지? 약속대로 밥 사주기다. 이따 거기서 봐. 무슨 헛소리야. 야! 야!
너 때문에 망가졌으니까 이따 확실히 싸. 너 정말 내가 아는 정태성 맞아? 어떻게 네가 누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혜원이하고 헤어진 건 뭐고? 이 문자는 다 뭐야? 네가 아무리 날 누나 이상으로 좋아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나 먼저 갈게. 누나! 누나! 내가 누나랑 혜원이 헤어지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널 믿었는데. 그래서 널 믿었는데. 아니랬잖아, 오해라고! 왜 내 말 안 믿는데? 나중에 얘기해. 정팀 정꾸나 믿어봤고. 엄마. 안하는 새끼 어딨어? 딴데 가서 와라. 일로와. 이 새끼야, 어린 놈이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아, 저거 씨. 아유, 새끼 성질하고는 진짜. 야, 기분 좀 풀어라. 내가 기쁜 소식 알릴까? 야, 정태성 그 새끼 완전 아장나고 끌려가더라. 말죽거리가 개패드 패서 끌고 갔어. 뭐하냐? 어떻게 알고 왔냐? 너 아장난 거 다 알아, 이 새끼야. 엄마, 야, 야! 얘는 싸우러 왔냐? 누가리 끌러 왔냐? 어? 그 새끼 내가 만든다.
이보정, 뭐 하는 년이야? 좋겠다. 언제 오는데? 글쎄, 아예 돌아오지 말아버릴까? 제발 그래라. 그게 나 바라는 거다, 임마. 반의원, 부탁 하나 하자. 뭔데? 나 없는 동안 우리 누나한테 잘해줘라. 네가 안 시켜도 잘해, 새끼야. 누나가 부르면 제깡 나오고 밥도 사주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리고 반말하지 말고 그건 좀 어렵겠다. 그리고 또 평생 못 보냐? 무슨 부탁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또 뭐? 그리고 정환경! 야, 아프겠다. 그니까 내가 혜원이한테서 떨어지라 그랬잖아. 지 남자친구도 못미다, 지 동생도 못미다. 야, 근데 동생이 어떻게 친누나 사랑하냐? 어? 그치? 어, 진짜 웃기지. 응. 용서 못해. 어쭈! 용서 못하면. 어, 야, 잡겠다. 내가 여기 왜 왔는데? 이거 안 보여? 어? 야! 저이! 아프게 아주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 제가 시켜서 어쩔 수 없지! 야! 야!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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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켰어! 야! 누나! 야! 아유, 이 똑같은 것들이! 아유! 현아! 여기 나한테 맡기고 빨리 가봐! 아유, 얘 죽었어! 저이 못해!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었는데 나중에 네가 하면 나 원망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면 안 돼, 태성아. 누나 보면 비행기 못 탈 것 같아서. 누나, 다음에 태어났을 땐 누나 하지 마라. 아주 아주 못생겨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누나만 하지 마.
지내고 있어? 아, 멋진 동생 보고 싶었지? 하, 근데 어떡하나? 난 누나 별로 안 보고 싶었는데. 아 참, 얘가 바로 몬스터야, 몬스터. 야, 인사해. 하이. 아이씨, 바보 같은 게. 야, 이쪽이야, 이쪽.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됐고. 내가 얘기했지? 옆집 살면서 귀찮게 군다는 애. 앞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누나가 이해해라. 아, 혜훈이 새끼 누나한테 잘하고 있나 모르겠다. 워낙 똥꼬집에다가 주변이 지저분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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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야! 누나 팀사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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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나 바쁘거든? 이따 봐. 하이! 누나! 잘 지내고 있어? 아, 멋진 동생 보고 싶었지? 하, 근데 안 지겹냐? 난 누나 별로 안 보고 싶었는데.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책이나 한 자 더 봐. 나처럼. 얼마 만에 온 메일인데 잘 지내고 있겠지? 넌 수십 번 보고도 모르겠냐? 그러니까 재수하지. 뭐? 너... 여보세요? 야, 정태성! 너 진짜 연락 자주 안 할래? 너 정태성, 잠깐만 잠깐만. 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에이, 바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놈의 인격은 어디 식어야 말이지. 아 참, 누나 학교에서 졸업은 시켜줬어? 난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 당근이지. 넌 학교 잘 나가지? 아, 나 학교 다니는 거 피곤해 죽겠어. 여기 여자애들도 눈은 높아가지고 아주 귀찮게 해서 죽을 맛이다. 누나, 혜원이 잘해주냐? 아, 글쎄, 혜원이가 밤마다 자기 전에 전화로 노래 불러준다. 야야야, 내가 언제 그랬다? 여보세요, 정태성. 야, 지금 네 누나 서방님 밥 차려줘야 되거든. 끊자. 응? 태성, 끊지 마. 너 누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알지? 바로 날아가서 죽는다. 어? 무섭다. 지금 네 누나 내가 꿀밥 먹였거든. 와봐, 와봐. 아, 장난 좀 그만 쳐. 태성아, 누나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아, 너 언제 한번 한국에 안 들어와? 아니. 나 조만간 여행 갈 것 같아. 여행? 어디로? 여기 호주. 여기저기 가보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서. 동전 떨어졌다. 그만 끊을게, 누나. 벌써? 야, 너 항상 어디 가더라도 몸 조심하고. 야, 너 연락 좀 자주 해, 제발. 야, 알았지? 야, 정태성, 거기 여자 죽이냐? 야, 이거 여자 죽이는지 왜 물어봐. 여보세요? Thank you.
정환경! 정환경! 내가 왜 여기 있어? 정태섭 귀신 새끼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빠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너 또 왜 왔냐? 할머니. 오빠 또 찾으러 가셨지 뭐. 괜찮아? 수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만 좀 돌아다녀라, 응? 내가 말했지. 사랑하는 우리 누나. 봐봐, 이쁘지?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오빤 볼 수 있잖아. 아니, 안 보여. 야, 뭐 만들 건데? 제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거짓말 마, 어? 어디서 개수작이야? 그럼 그 엽서들은 뭐야? 이건 뭐냐고! 이거 다 제가 보낸 거예요. 오빠가 언니 알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럴 리 없어요. 우리 태성이 지금 여행 중인데. 할머니, 혹시 정말 혹시 나 일어나지 않거든. 만약 깨어나지 않아도 누나한테 알리지 마. 누나한테 죽을 때까지 비밀이야. 누나 30살이 넘어도 40살이 넘어도 나 호주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해야 돼? 멀리서 보기만 해달라 그랬어요.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오빠가 준 이 두 눈으로 어떻게 지냈는지 한 번만 봐달라 그랬어요. 누나, 나 어쩌면 여행이 길어질지도 몰라. 많은
아이고. 이렇게 가면 안 돼. 다시 오고 싶어 했던 그 바다야. 대성아, 미안해. 누나가 이번에도 몰랐네. 또 모르고 있었어. 미안해, 대성아. 누나, 나 태성이. 태성인지 모르냐? 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 중에 누나 지냈던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었어. 어릴 땐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아빠였는데 지금은 하늘에 계신 아빠한테 제일 감사하고 있어. 착하고 이쁜 우리 누나를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아, 오늘따라 누나가 무지 보고 싶다. 나 누나 만나면 제일 먼저 뭐야? 꺼졌잖아. 아이씨, 뭐 찾아도 되는 게 없냐?